국내 연구진이 난소암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. 국립암센터 이용선 교수팀은 경희대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 안에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NC886이라는 유전자가 난소암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이 난소암 환자 285명의 암 조직을 비교한 결과 NC886 유전자 발현이 큰 환자는 생존율이 최대 2배 이상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난소암의 조기 진단은 물론 치료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.